네, 반갑습니다.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 앵두금 승부부수도 대표 박현철입니다. 아, 모처럼 야외에 좀 나왔네요. 아이고,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일량이 밀려가지고요.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 또 협조를 구합니다. 최근에 이제 거기 뭐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일어나요. 여기 어떤 분이 종로에 아시는 분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는데 보수감정원 좀 소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사기 행각을 벌려가 그래가지고 자신이 찾은 돌들을 그래 그분들한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믿고 막 그랬습니다. 아마 저희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한 것 같아요.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장면들을 혹시 포항 바다에서 누군가가 묻거들랑 질문하고 묻거들랑 100% 그런 사람들은 저희 쪽에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왜냐하면 저희는 묻지 말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. 알고 있는데 왜 물어요? 그렇죠? 그러니까 묻는 사람은 현장에서 뭐 어떻게 묻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. 예,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예, 그걸 아시고 광협을 이름을 갖다 팔아가지고 또 사기 행각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경고하는데 지금 저한테 들리는 게 계속 누가 또 어떻게 했다는 게 계속 들려요. 예, 아마 조심하십시오. 조만간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말한 것이 바로 이제 경찰서에서 답변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. 그냥 순수하게 놀다 가셔야지 막 어떤 꾼처럼 홈이 들고 막 파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고 원래 자기 생각에 탐욕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옷처럼 이제 또 나왔는데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찌가 말렸다고 막 그러죠. 그런 표현들을 써요. 근데 찌가 마르기는요,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찌가 말랐을 수 있어요.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순수한 사람들한테 다이아몬드가 좀 보이는 경향이 있다. 이거 뭐 불변의 진리예요. 희한하게 다이아몬드 필트는 순수한 영혼들한테 이렇게 뭔가 탁 안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갈구하거나 뭔가 좀 집안 사정이 있는데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다른 그런 분들은 다이아만 찾지 다이아 아니면 다른 데는 손은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. 네. 자연 환경 청소도 좀 하시고 제가 이렇게 쓰레기도 좀 줍고 청소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. 예,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좀 또 여러분이 또 여기 다이아몬드를 또 찾으셨는지 또 한번 살펴보죠. 네, 요 응용 문제가 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.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어떤 건가. 이걸 찾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. 이제는 워낙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저거다 하는 사람 바로 보일 거예요. 자 그렇죠? 네, 이거 찾으셨나요? 네, 요겁니다. 자 요거 이게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죠. 아주 질이 좋은 상품에 해당되는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. 네, 원석이고 질이 좋아요. 색깔도 상당히 좋고 아주 질이 좋습니다. 이렇게 아주 좋은 게 또 나왔네요. 이상 강의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강의 보석 갤러리 앵두금 성공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